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 SES 프로덕션입니다. 초밥을 먹으면 고추냉이 때문에 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맛이 고추장이나 떡볶이 같은 걸 먹을 때 나는 매운맛이랑 좀 다릅니다. 고추장 같은 걸 먹으면 입안이 맵고, 초밥 안에 있는 고추냉이를 먹으면 코가 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추장과 고추냉이가 내는 매운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해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입안에서 내는 매운맛입니다. 제가 알기로 캡사이신 원액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 원액을 드신 유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추 같은 경우엔 그렇고, 고추냉이는 신이그린이라고 해서 이 성분의 특징이 입안에서 매운맛이라는 게 아니라 코끝에서 찡하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와사비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느낌. 고추냉이뿐만 아니라 겨자에도 이런 성분이 있어서 아마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고추냉이가 내는 알싸한 느낌의 특징이 초밥이나 회 등에 적극 활용되면서 정말 우리가 초밥이나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고추냉이를 많이 먹으면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